제니보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방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 종류 아이스크림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조명 맞추려고 조금 녹았을까요? 한번 하나하나 맛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먼저 갈까요? 요거는 립스틱 크림이네요. 이건 하얀색, 그냥 하얀색으로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거 두 종류를 구입을 해봤고요. 이제 속에는 여러분들 다, 이제 이렇게. 속에는 지금, 아이고! 아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되게 꽝꽝 얼려가, 그러니까, 냉동이 있는 걸 가져왔는데도 이렇게 금방 녹네 아이스크림이. 요거는 이제 요거는 레몬 라이메이드 이렇게 요거는 샤베트처럼 떠먹는 거 이렇게 이렇게 나 요거는 오렌지 레이드 이렇게 요거는 아직 안 녹았어요. 화면 잘 나오나요? 이렇게 자 우리 매니저 고마워요. 자 요거는 네 산딸기인가 보죠? 산딸기 그 속옷 색깔은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먹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민트 초콜릿. 민트 초콜릿. 민트 초콜릿인데 왜 색깔이 민트가 아니야? 아닌가? 속에 오 민트 초콜릿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색깔은 이래. 맛이 저는 이게 색깔 자체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초콜릿 맛이 여러분들 제가 촌스러운 건 아닌데 치약맛 나네요.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요거. 야, 요거는 알맞게 잘 녹았네요. 아침부터 이걸 어떻게 먹나 했는데 빵하고 같이 과자랑 섞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레모네이드. 이렇게. 이게 아마 제일 땅땅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다 보여드렸고 이제 이거는 같이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따보고 제가 과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과자를 샀는데 요걸 샀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서 아이스크림 파는 것처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샀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트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모양의 과자인지 제가 뭐 아기가 있어 먹어야지 해서 해봤는데 드디어 이걸 먹게 되네요. 여기다 넣어서 조금 녹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종류별로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요거는 궁금하네요. 이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아침 시간이고요. 역광이라서 조금 햇빛이. 여러분들 속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나씩 먹게끔. 편하게 잘 돼 있는데요. 4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거는 그냥 약간 소프트한 아이스크림 형태가 아니라 조금 얼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요게 민트 맛이 나까? 이게 무슨 맛이지요? 이렇게. 그리고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먼저 드릴까요? 민트, 초코. 이렇게 해서 집에서 홈메이드 형식으로 요 과자를 사서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근데 저는 요 과자만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왜 가끔씩 이런 모양의 무슨 과자나 장난감 이렇게 파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항상 이런 게 있길래 그냥 지나쳐만 같이 이렇게 제가 직접 사보긴 처음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미국은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저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민트.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 잠깐 꽂아놓을까? 오케이. 오, 머리 좋았어. 하나 더. 민트. 근데 여러분들 민트는 색깔이, 아이고. 요거 민트 분명히 민트인데, 맛이 민트야. 민트 맛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친구가 촌스럽게, 저도 촌스럽지만, 이 민트, 이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야, 치운 냄새 난다. 이렇게. 민트 색깔은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하얗게. 그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해볼까요? 맛있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 빵 하나에 찍어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가는 마트에 새로운 빵이 나온 거라 속이네 아마 이렇게 빵을 여기 빵 많이 샀는데 크루아상도 사고 샀는데 이 속에 그 하얀색 잼이 들어갔을 거예요. 보고 한번 그 겉 형태는 제가 항상 먹는 그 레몬 도넛 있잖아요. 그건데 속에는 으아 역시 실망시키질 않는군요. 그 슈크림이 오늘은 좀 이렇게 화면이 제가 조명을 이렇게 앞뒤로 좀 바꿔봤더니 좀 부각이 되나요? 속에 잼 보이세요? 아이스크림 듬뿍. 이렇게 도넛에 아이스크림 찍어 보니까 슈크림이 앞에는 이렇게 뭐가 당연했죠.
뜨거워서 아이스크림 가끔씩 이렇게 많은 양에 진짜 땅바닥에 털바닥 앉아가지고 마음껏 먹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할때 하루 정도는 무장해지 되잖아요. 그냥 딸기보다는 손딸기 아이스크림은 좀더 이렇게 상큼함이 있어요. 맛있다. 부드러운 빵 속에 이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묻히니까 약간 요 묻힌 데가 조금 수축이 되잖아. 탱탱하다는 느낌? 그 부분만. 좀 봐. 그러니까 안에도 많은데.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 녹아. 자, 민트 먼저 먹어야지. 요걸 팔더라고요. 이렇게. 12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근데 되게 눅눅하지 않고요.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이 과자가. 그래서 집에 한두 개씩 사서 애들은 한꺼번에 놓고 먹으면 다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면, 룰 지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꼬마한테 주면, 숙제 다 하고 나서 주면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민트 속에 들어있는 쿠키가 민트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인데, 사람마다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아몬드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그냥 뭐, 레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체리. 꼬마 아이스크림. 전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해요.
레몬맛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레몬 맛이라기보다 레모네이드. 아이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요거. 요거는 지금 이게 조금 노골랑말랑 하는데요. 네, 밑에 요거 붙여 한번 보이세요? 네. 레모네이드 맛.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요 색깔 봐. 노랗게 돼가지고요. 레몬맛 나. 이거는, 아, 진짜, 이 색깔을, 지금, 이게 아침 시간이라, 여기가 미국이 지금 아침 시간이라, 여러분들 저녁에 보시는 거라, 역광이 조금 들어왔는데, 노랗게 보이세요? 오셔. 어우매. 어시다. 정신이 바짝 나는데요? 그러니까 샤베트 같은 그 맛이에요, 이거는. 부드러움이 조금. 이건 색깔이 진짜 진하네요. 전 개인적으로 요거 좋아하고요. 요거 좋아하고. 민트 좋아하고. 자, 이 과자만 먹어도 맛있는데? 자, 민트랑 요거는 좀 치우고, 자, 이거 뒤로 와. 여기다 잠깐 꽂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요거, 아이고, 저쪽으로 갔다. 요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초콜릿이, 이렇게 조그만 초콜릿 있잖아요. 그게 그냥 깨알처럼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콜릿이 씹혀. 얼른. 그럴 때는 두 개를 넣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 안에 검정검정 요게 아주 그냥 아주 조그만 애기 아주 아주 작은 초콜릿이 과자가 아니라 초콜릿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톡톡톡톡 씹히는 것처럼 톡톡 터지는 것처럼 씹혀요. 괜찮더라고요. 맛있다. 외국에 살아서 부럽다. 우와, 콘도 따로 파는구나. 예, 따로 팔아요. 여러분들 한번더 보여드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2개짜리. 요즘 팔아요. 근데 속에는 이렇게 6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콘이. 육안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게 바삭거려요. 이거 6개. 아, 이거 1.69. 한 2,000원 정도 해요. 되게 바삭거려요. 하나도 안 눅눅하고, 레몬. 역시 레몬은 언제 먹어도 상큼해. 여러분들, 제가 조금 늙었나? 아이스크림은 하나하나 맛을 보면 그 아이스크림 맛의 그 딸기면 딸기, 바닐라면 바닐라, 뭐그 특성들은 있죠. 당연히 맛도 틀려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놓고 먹으면 죄송한데 거기서 거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개를 딱 음미해서 먹어야지, 아니면 한 개. 이렇게 많이 놓고 먹으니까 이렇게 독특한 레몬이라든지 이렇게 독특한 색깔이 있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 미안한데요. 거기서 거기 아닌가? 진해. 그리고 미국 아이스크림이 되게 진해요. 아주 예. 그러니까 한국도 진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은 하드랑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봤던 스타일은 아닌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나라 브라보콘보다 구구콘이 좀 진하죠? 그러니까 구구콘보다 조금 더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구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진한 거. 알차게 진한 아이스크림 맛이 여기 미국 아이스크림 맛이고요. 유주방에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서 걸쭉한 것이 아주 달아요. 네. 진짜 달아요. 강해,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이렇게 끈적끈적하면서도 그 농축된, 농후한 그 맛. 날림 없이. 근데 요런 샤베트 종류 이런 거는 좀 가벼운 아이스가 더 많이 들어간 느낌? 근데 이런 아이스크림은 어우, 진하죠? 또두 개. 그래서 요거 컵 한, 이만한 볼에다가 하나만 먹어도 여러분들 찐해서 배 아플 수도 있어요. 산딸기 들어갔어요. 난 이게 초콜릿이네. 맛있다. 과일이 들어갔네. 이건 뭐냐면요. 블랙 체리가 들어갔네요. 어머. 블랙 체리에 아이스크림 속에 나는 또 이렇게 과일, 물론 글씨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난 이게 초콜릿인가 뭐지 이거 했는데 어머 여기에 요 검정 게 어머 블랙베리예요? 헐 맛있다. 초콜릿도 있고 블랙베리도 들어가 있고요. 좋다. 혼자 먹기엔 좀 그렇다 그죠? 혼자 먹기엔 좀 외로워. 여럿이 먹어야 돼, 이런 거, 아이스크림도. 막, 여럿이, 얘기 가면서 이렇게 겉에 막 이렇게 깨물어서, 여기 막 돌려 깨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 더 먹을까? 막 그래야 되는데 혼자 먹긴 조금 그러네요. 이쪽이면 포테이토칩도 있고요. 오레오 과자도 있어요. 네, 이거에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요 과자 여기 빨간색 이 과자에다가 찍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먹고요. 난이 과자가 맛있더라. 노란 과자. 그리고 역시 이렇게 포테이토 칩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민트에 올려서 애기처럼 이것도 들고 있어요. 민트 듬뿍 듬뿍 이렇게 과자에 올려서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거 아시죠? 이런 과자, 한 컵에 앉은 자리에서 저처럼 지금 여섯 글자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먹으면 천장 까져요. 그리고, 아, 그쵸, 우리 지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저 약속 지키잖아요. 언니 아이스크림 먹방 해줘요? 바로 해드리잖아요. 과자 먹방 바로 갑니다. 그리고 며칠 됐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여기는 운전하다 보면 맥도날드 간판이 되게 쉽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한 블럭 한 블럭에 맥도날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앵그리 버거가 나왔어요. 앵그리 버거 우리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빨간 버거 한번 했었잖아요. 버거킹에서 나오는 거. 근데 제가 어저께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아, 여기도 똑같이 경쟁을 하겠다고 하다 보면 똑같은 그게 나오는구나라고 느꼈다니까요. 이게 경쟁이다 싶으면. 그러니까, 버거킹에서 먼저 빨간 버거, 레드, 네, 그게 나왔는데, 맥도날드에서 빨간 버거 나왔더라고요. 앵그리 버거. 근데 이제 단계별로는 몇 단계인지 아직, 아, 요즘에 다른 쪽 제가 버거킹 햄버거에 꽂히는 바람에 버거킹을 많이 자주 가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잠시 접었는데, 글쎄요, 얼마만큼 맵고, 얼마만큼 맛있는지 제가 내일 한번 해드릴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요거 마저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더 마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5분만 더 먹어. 그러니까 얘기하고 녹화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오시는 게더 재밌죠. 한국에도 맥도날드 앵그리 버거 출시됐어요. 그렇죠. 우리 멋져요, 호호힌. 호잇 호호님. 약속을 지키는 편이에요. 한번 뱉은 말은 하도 상대방들이 그냥 노멀로 안 지켜서 저는 그냥 웬만해서는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바로. 그리고 천장 까졌다. 벌써 천장이 까졌어. 이게 너무 딱딱하고 바삭거린데도 면도 두개 이상 먹으면 천장 까져요. 과자 많이 먹으면 까지듯이. 과자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시간 아침 8시. 아침 8시 아쉽게 먹기는 조금. 제가 제니퍼의 소곤소곤하고 제니퍼의 미국 먹방은 하고는 있지만, 아침 8시부터 아이스크림 먹기엔 조금 아시죠? 그 느낌? 그리고 오늘 유난히 조금 흐려요. 요 며칠 계속 땡볕이었거든요. 정말 더웠어요. 근데
막 33도, 30, 체감온도는 한 38도까지 갔죠. 너무 더웠는데 오늘 유난히 흐려.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기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김치에다 밥 김치에다 밥 먹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빵을 좋아해요 제가. 근데 빵순인데 빵을 많이 먹고 나서도 종각김치 하나 깨물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역시 나도 한국 사람인가 봐.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연도에 막 바깥 생활을 많이 하고 해외 생활을 많이 했어도 김치하고 밥은 어쩔 수 없어. 김치는 진짜 어느 나라를 가서 오래 살아도 김치는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라. 왜 그럴까요? 아침에 브런치 형식으로 빵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피자를 먹든 라자냐를 먹든 뭘 먹어도 마지막은 항상 그래. 김치 먹고 싶다. 이거는 이렇게 올려서 노란색. 민트. 아, 그리고 요거 오렌지 맛이. 오렌지 향이. 숟가락, 새 숟가락. 이 맛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초등학교 앞이나 어디 가면 슬러시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큰 통에 이렇게 막 계속 얼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파는 그런 맛? 그런 맛인데 조금 더 진해. 약간 불량식품 맛보다는 진하고, 이런 아주 진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달라요. 맛있다. 안 했다면 끝까지 가야죠. 아니, 죄송합니다. 쩝쩝거리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렇게 오물오물 먹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숟가락을 조금 이렇게 해야지. 진짜 상큼! 라임님이 정확한 표현해 주셨네요. 민트도 여러분들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있긴 있는데 업체마다 조금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산 거는 조금 진하네요. 진해서. 과자에도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자에 찍어 먹으면 저기 빵에다가도 좀 먹어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다 보면 그 맛이고 이렇게 독특한 민트. 다 맛있는 것 같아. 그 맛이 아니라 레몬은 레몬, 체리면 체리, 오렌지는 오렌지, 산딸기면 산딸기, 딸기면 딸기, 민트면 민트 좋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음미하면서 천천히 뭐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쫙 깔아놓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맛보기로 하면 그 맛이 나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섞어 먹으니까 뱃속에서
그래. 그런 맛. 빵에다 먹으면 정말 최고죠. 아까 좀 전에 제가 크림빵에다, 슈크림빵에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다음에는 크로와상에다 먹어볼까요? 일부러 크로와상에다가 샀어요. 자. 속에는 이렇게 하얗게 묻어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육안으로는 그냥 빵이 아니라 이렇게 하얗게 묻었을 때야 그냥 좀 다르죠. 이렇게 사이즈 크죠?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크니까 좀, 아, 진짜, 요 정도 사이즈만 해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막큰거 찢어 먹어도 되는데. 그래. 오렌지에다가 찍어서. 너무 뚜껑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색깔 보이세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촉촉하게 스며들었어. 상큼해요. 맛있어. 빵의 고소함과 이 오렌지의 상큼함이 어우러져서요. 맛있어요. 이렇게 과자 넣고 맛있다. 어디 절제가 안 되네요. 이 속에는 하얗게 그러면은 이렇게 찍어서 아몬드 맛이 나는데 고소해요. 많아서 좋다. 혼자 먹기. 이게 많아. 자, 여러분들 한여름. 네, 정말 음식 조심, 저기 물 드시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꼭 끓여 드시고요. 한여름 더위 타지 마시고 가끔씩 아이스크림 사서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네, 여러분들 가끔은 생방으로 오세요. 제 녹화 방송보다는 좀 길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